포항시와 경주 시민의 젖줄인 형산강의 발원지가 어디냐를 두고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울산 백운산이냐, 영천시와 경계인 경주 인내산이냐인데 어디가 발원지고 왜 혼란이 일어나는지 김철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형산강 발원지로 많이 알려진 울산 백운산. 꽁꽁 언물이 녹으면서 가뭄이 심한 겨울인데도 많은 수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흐르는 물은 작은 소를 이루고 주변 산세도 빼어납니다. 포항지역 환경단체는 이곳에 지난 2012년 형산강 발원지 표지석을 세우고 해마다 찾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탐사해본 결과 물이 너무나 맑고 수량도 많아서 가장 적합한 곳이라서 생각하기에 발원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곳은 형산강에서 가장 먼 발원지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한국하천일라면은 경주시 서면 인내산 동쪽 지점을 형산강 발원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천일람에 적힌 발원지를 찾아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량이 적고 물이 잘 고이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여러 차례 답산 환경단체는 형산강 발원지인 이곳을 애써 외면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량도 적고 환경도 상당히 열악해서 사실 발원지로서의 그게 적절한가 그런 의문을 다들 많이 가졌습니다. 발원지로 가려면 사유지를 통과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발원지가 외면받는 이유입니다. 경주시는 발원지를 정비해 혼란을 막기로 했습니다. 올 봄 안으로 발원지 표지석과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시민들이 찾아오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형산강 주변을 정비 개발하는 프로젝트 50여 개를 추진하는 포항시와 경주시. 발원지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